오늘은요, 놀토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주인공 여러분들, 입장! 야, 잔칫날입니다. 어서오세요. 잔칫날입니다. 아, 잔칫날이에요. 어, 예, 예. 야, 어머! 축하합니다. 서로서로 축하해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상 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었고 뭔가 다사다난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잊지 말고 시나리오 쓰고 있네. 계속해서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인사드립니까? 네가 얘기해, 난 부끄러우니까. 네, 저희는 돌잔치입니다. 야, 역시 파티에는 우리 또 탱구가 입장을 해야죠. 어머! 트윙클이다, 트윙클이야. 아, 저 티아라는 시크릿 쥐즈 아니야? 집에 있는데? 아니, 할리우드 스타가 왔네. 아, 네. 이런 거 같아. 문방구 가면 있잖아요. 문방구 오랜만이다. 너도 옛날 사람이구나, 문방구. 쥐즈. 아, 쥐즈 쪽이에요, 쥐즈. 네. 시크릿 쥐즈 스타일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분위기로 가네, 분위기로 가. 분위기로 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예요? 네, 누굽니까? 직장 동료, 직장 동료. 이 회사 4년이나 다닐 줄 몰랐네. 회사 4주년. 아직도 5주년에 잘릴 뻔했어. 저는 인간 놀토입니다. 아, 인간 놀토 왜요? 제가 오늘 제 생일입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생일이야? 궁금한대로 본인이 놀토래. 아, 사실 이분이 또 놀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분한테 드는데 너무 앞에서 먼저 쳐가지고 하나 둘 셋 제가 놀토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제가 놀토입니다. 안가자 메아리처럼. 맞지도 않아, 맞지도 않아. 아니야,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얘기를 좀 듣고 와. 오늘 네 번째 생일인데, 들어가기 전에. 예. 뭘 준비한 거야, 또. 뭐가 있나 봐. 자, 4주년을 맞이한 오늘 놀토는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특집입니다. 원 플러스 원. 자, 하루 동안, 두 사람이 2인 1조 한 몸으로 바스도 하고 간식 게임도 합니다. 원 플러스 원 특집. 오늘 첫 번째 원 플런 미션을 공개합니다. 미션? 원 플러스 원 특집! 원 플러스 원 특집! 공개합니다. 미션? 원 플러스 원 특집! 바스 감출! 렛츠 고! 아,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갑니다. 대기실에 카메라가 없던데? 내가 확인해봤어. 카메라 없어. 원래 대기실이 공사 중이라고 아까 봤나요? 거짓말이지! 공사한다고 뭐 그랬어. 공사. 붙어있었는데? 예, 예. 방탈출 문을 더 꽉 잠그려고 예,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장착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잠그려고. 예, 예, 예. 나 키라갈 거야. 아, 딴 건 모르겠고 나 넉살은 진짜 못해. 야야야야야야. 나 잘할 수 있어. 나 넉살. 야, 꼴찌랑 넉살이 훨씬. 자,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시고 저희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짝꿍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짝꿍입니다. 지난번 방탈출에서 역사적인 1등을 차지한 동혁 씨는 한 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위지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동혁 씨와 특이한 1등. 짝꿍은 난 아니겠다. 지난번에 꼴등을 찾아 넉살입니다. 멤버 살벌하다. 아니, 나 진짜 꼴등이다. 무슨 꼴등이야. 지난번에 공교롭게 1등을 했는데 완전 꼴등을 했었잖아요. 꼴등과 1등. 아, 여기 그리고 선, 나는 평소에 꼴등이고 이게 지금 말이 돼. 실질적으로 꼴등이에요. 자, 1등과 꼴등이 오늘 공동 운명체예요. 짝꿍입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 2위로 가나 이제? 아, 나 제발.
김동현 앞으로. 김동현 앞으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하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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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다음은 항상 동현의 빈 곳을 채워주고. 어? 안돼. 세윤 오빠. 아니야. 세윤 오빠? 아 옆자리 있다고 해서 빈 곳 채우질 않았어. 실력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항상 동현을 잡아주고 동현의 얘기를 안 듣는 척하지만 항상 잡아줬던. 그렇지. 그 멤버. 탱고! 탱고! 아 진짜? 동태? 아 진짜? 동태 라인! 동태 라인! 동태 라인! 동태 라인! 화이팅! 사실 누가 와도 이제 많이 기대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된 이상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아. 이게 내가 갑자기 리더십이 확 나왔어요. 최악이에요. 아, 내가 움직여야 돼. 아니요, 누르세요. 최악이에요. 자, 짝꿍 사진 촬영. 아, 자, 들어가 주시고. 네, 오늘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아. 네, 바로 그냥 짝꿍이에요. 대상 조합이다. 세운 날에! 단단단단단단 대상 짝꿍입니다. 대상 조합입니다. 자 M본부 대상 박나래 K본부 대상 문대상.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세 분이 남습니다. 세 분이 남습니다. 자 키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셋이 하는 거야? 키와 함께할 새로운 케미를 보여줄 키의 짝꿍. 피오 피오랑 표롱부터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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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의 짝꿍은 바로 핸드맵입니다! 핸드맵입니다! 아, 있었네. 짧은 새로운 바지. 핸님이 드디어 첫 버스 아니야? 야, 버스 들어오는 거야. 이 짧은 핸님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한혜와 피오는 아거와 아거세. 너무 센데? 오늘 뭐 슈즈. 1등 딱 느낌 나오는데? 팝밴드 커플이에요. 도전이. 커플이 돼서 멋지게 신사의 품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의 품격 보여주시고. 저희는 생방 경험도 있고. 그렇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뒤에 모니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뭔데? 큐! 뭐야? 1분 뒤 음악 플레이. 1분 뒤 음악 플레이. 지금 출발하세요. 2등 해주시기 바랍니다. 2층으로 2층으로. 바로. 짝꿍이랑 같이요. 짝꿍이랑 같이. 아니 무슨 1분 뒤야. 짝꿍이랑 같이요. 짝꿍이랑 같이. 자 미라. 자 미라. 자 피어 신발. 하네야. 피어 신발. 여기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믿을 건 짝꿍밖에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서로서로 사이좋게 꼭 방을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미션 방 탈출. 여러분의 방을 잠가 주세요. 차근아. 오! 진짜 잠겼어. 모든 방의 문이 잠겼습니다. 어떻게 방을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맞춰주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자, 두 분이 싸우든 협의를 하든 하나의 바스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원 플러스 원이에요. 지금 벌써 키 놀랍니다. 형님이의 활약에 놀래요. 아, 진짜? 어머! 네. 아, 진짜? 잡았어! 아니, 근데 원. 역시. 아, 비슷하게 들린단 말이지, 동엽이 형이랑. 무슨 많이 다르죠? 자, 많이 다르네요. 와, 피오 한의 커플. 아, 누가 봐도 보험 설계사입니다. 자,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몰라. 그저 그런 분들 때. 자, 원 플러스 원. 저기, 김동현 씨? 네. 과외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옆에 아니. 선생님이에요? 아니. 제 의견을 지금. 아, 그래. 오케이. 오해를 했었네요. 의견 취합 중입니다. 예. 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혁 넉살 바스만부터. 그게 맞겠죠? 예. 오픈합니다. 바스만. 오픈! 오, 자, 그리고 위를 하고 들은 대로 아래로 형이 해주실래요? 자, 불러볼게요. 반반.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블라블라블라 몰라. 근데 이 무슨 말이었는지까지 들리고 거기서 무슨 말이었는지 몰라. 이렇게 돼. 여기 한참 모자라요. 그렇지, 말일 수도 있겠다. 저는 핑계인가 이유인가 잘 못 들었는데 이유를 들었어요. 그저 그런 이유를 대지 마. 그런 느낌. 자, 자 랜드 팀 갑니다, 랜드. 너무 많은데? 박랜드. 야, 박랜드. 어? 야, 박랜드. 오퍼! 우리 잘 들었어. 잘 들었는데? 무슨 말로 둘러댔지 마. 그저 그런 이유로 그저 그런 이유로 둘러댔지만 피오가 다 읽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예. 안 나눠주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말로 둘러댔지 무슨 말로 둘러댔지 이유는 됐지 마. 팬님이 키 파스판 오픈! 도드 무슨 말 할지 몰라 태님, 그저 그런 이유를 대지만 이 공간 비어 있는 걸 아예 못 들은 거예요? 디귿디귿 같은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도 너무 오. 계속해서 대상 팀 갑니다. 그저 그런 이유를 대지만 오케이. 아 여기도 이유를. 아유. 탱구가 지금 너무 갑자기 왜 저걸 보는데 왜 짜증을 내? 왜 짜증 나지? 왜요? 아니 지금 첫 번째 바스 오픈부터. 네. 지금 제가 쓴 게 계속 중복이 돼서 나오는데 네네. 이 오빠가 우겨가지고 네. 이 오빠의 정답으로 썼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그저 그런 눈빛 때문에 난 이유가 됐지 뭐. 이유가 됐지 뭐? 그저 그런 눈빛이 좀 더 어울리지 않아? 정확해? 이건 오빠대로 간다. 어, 오케이. 동태 라인 오픈! 아. 어디 부분입니까? 불러볼게요. 그저 그런 눈빛 때문에라고 이분이 자 좋습니다. 이제 원 플러스 원 원샷을 오늘 제공합니다. 최대한 사이좋은 포즈. 자 원 플러스 원 4주년 특집 원샷. 원샷의 주인공 누굴까? 주인공 오픈. 오! 우리 저 방에서부터 소름을 지금 이게 짝꿍끼리의 힘입니다. 와,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어, 요것도 기록 인정이에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기록 인정이고요. 여러분 공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공지요? 4주년 잔칫날이니만큼 다드찬 일단 드리고요. 아이고. 거기에 맞춰서 원래 이런 거잖아. 골드창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시원하게 쏩니다. 오, let's go, let's go. 어, 근데 그럼 골드창 두 명 들려줘야 돼. 두 명 들어요. 와, 와 진짜. 아니, 골등에서 좋겠다. 골등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골드창 다 들어야 되나? 골드창 먼저 가. 그래, 골드창 가자. 대신. 저희가 이어폰으로 하나씩. 아, 열악해. 옛날 연인 감성으로. 연인 감성으로. CD 플레이어.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연인 감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건축학개론? 돼요.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연인 감성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뭐라고요? 안 봤어. 뭐라고요? 안 봤어. 원천 차단. 원천 봉사한다, 원천 차단한다. 대영아, 안 봤어. 자, 골드장 갑니까? 가해, 가해. 골드장! 이어폰 한 장씩 사이좋게 들을 수 있는 꼴등.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아니야. 키 쪽. 아니야. 키 쪽도 많이 약하던데? 아니야. 우리 적게 적었지만 말이 되지만 형 너무 뜨거운 거 쓰지 않나? 눈빛을 줄 것 같은데? 와, 잘못 얽혔는데? 잘못 얽혔는데? 어떡하지? 꼴등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꼴등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꼴등 오빠. 이거 들어, 오빠. 아! 어! 아! 오빠! 이거 들어. 아! 대상 커플! 최악이다, 최악! 최악! 최악이다, 최악! 건축학개론. 뭐한 거야? 자. 아니, 오빠. 아니, 뭐 오늘 회차로 뭐 스타 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불량의 욕심을 내? 야, 그냥 야, 진짜 사람 누구 만나냐 이렇게 달라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 이렇게 나오세요. 나와주시고. 내가 그리고 돼지만이라니까 돼지를 왜 안 쓰는 거야? 아, 돼지 하지 말고. 아, 돼지 하지 말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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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아니 돼지라서 실택 돼지가. 돼지라고 하지 마. 실패 가지고. 저기 놀토의 이재훈 수지예요. 아, 알게요. 오케이? 네. 수지야, 오케이? 네. 이재훈 씨,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반반 서로 사이좋게 네. 듣는 거예요. 김원준의 아, 브라보 내 청춘, 꼴뜻찬. 어, 껴줬어, 껴줬어. 아, 껴주네요. 이제 갑니다. 대박. 꼴뜻찬. 다시. 대박, 대박, 대박. 으쨔, 갑니다, 으쨔. 아기 귀신 같아. 키가 꽂고 있는 것 같아. 키는 지금 잡아낸 게 지금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일어난 김에 좀 갖다 주세요. 자신감. 뭐가 있어? 아니 뭐 있어? 아니 이재훈 씨가 많이 들었나? 네? 이재훈 씨가 많이 그래서 들었나? 그래서 제가 네, 네, 많이 들었나? 소일거리는 완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얘 같이 들어야 되네. 사라운드지, 사라운드?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내려온가? 자, 지금부터 적었어요? 수지 발표해요? 잠깐만요, 기다려봐. 수지. 합성 수지. 합성 수지. 본인이 발표. 합성 수지. 합성 수지가 발표할 거예요. 신갈 수지, 신갈 수지. 예? 신갈 수지라고. 합성 수지. 누가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수지가 들었어요, 재훈이가 들었어요. 딱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듣기는 들었는데. 예. 좀 많이 달라요. 그러면 둘이 들은 거를 그렇죠. 한 얘기를 해줘야 돼. 멤버들한테 같이 네. 보여줘. 오픈해지 오픈. 한쪽 귀로 열악한 상황이니까 몰랐지 몰라 이렇게 얘는 했는지 몰라. 아, 몰라. 마지막 몰라. 몰라. 왜냐면 우리 1등 바스 넉살이 들은 것도 몰라. 1등 바스요? 몰라가 있으니까. 아 있죠 있죠. 아 Z가 있다는 거 Z. Z가 있다는 느낌이. 정리가 된 거. 아 탱구 정리 들어갔으니까 예. 탱구의 바스반 오픈. 요렇게 비어 있어. 아 내 거서 줬네. 내 거서 줬어. 어. 합성 수지 거 들어갔어요. 중요하지 않아. 글자 수가 지금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오늘 특집이니까 네. 같이 할게요. 아, 그래요. 같이. 자 이렇게 되면 맞추겠다는 얘기고. 나도와 신이도 약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앞에 있는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자 듣자 쓰자 먹자 으자. 너의 웃음으로 돌려보면 할지 몰라. 그저 그런 이유는 됐지만. 야, 거기 안 적은 부분이 안 들리네. 아, 네, 안 적은 부분이 안 들리네. 아, 네, 네 개 있지 않습니까? 앞에가 네 개. 근데 약간 네 개 무슨 말로 돌려 달랬지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둘러돌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 둘러돌려? 그러니까 나도 그래. 네 개 무슨 말로 둘러돌려 이랬는데? 그치, 근데. 근데 확실히 둘려 돌려 막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거 맞아? 그런 느낌이야. 갓들어 예? 네게 무슨 말 갓들어 혹시 혹시 외계어가 있나요? 외계어는 갓들어는 없어요. 그만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갓들어 없습니다. 갓들어 없어요? 지금 다 둘러 돌려 이러는데 왜 기억이 나오냐? 갓을 빼면 이제 들어 갓들어 왜 기억이 나오냐? 저기 말 갓들어 종현 씨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선생님.